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제주 부산 징검다리 UCC 들어갑니다. 자, 오늘 화면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동안 이뒷 배경 이렇게 가리는 뭐 크로마키로 한 10년간 썼었는데 요즘은 또 트렌드가 크로마키라는 게 이제 다 지나가는 추세래요. 이렇게 실제 화면을 내보내는 게더 자연스럽고 낫다고 우리 PD가 또 제주도까지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이거저거 좀 많이 만져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많이 바뀌어갖고 저도 막 얼떨떨해요. 막이 자막 위에 요 위에 자막 넣는 거, 뭐 밑에 이게 뭐가 많이 바뀌었죠. 저도 요거 뭐 한두 번 해보면 금방 또 적응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딴거 없습니다. 요 바뀐 거요 위에 조철의 레이스 포인트 요게 제가 그뭐 메인 승부, A급 승부 이렇게 얘기하던 거 말씀드리던 거. 그게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 이제 매 경주 돌아가면서 바뀌니까 요 위에 거가 경주고 경주 포인트가 위에 써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만 아시면 되겠고. 자, 먼저, 제가 가만있어. 이게 어딨냐. 아, 여기 있네. 아, 이것도 헷갈려. 자, 오늘의 승부처입니다. 조철의 징검다리 승부처. 부산은 2, 4, 6, 제주는 3, 4, 5. 그 중에서 부산 메인 승부가, 이게 안 바뀌어. 3, 4, 5, 2, 4, 6. 아, 이게 부산 제주가 바뀌었습니다. 잠깐만요. 아, 나 이거 이렇게 버벅대네. 부산이 3, 4, 5고, 이게 바뀌었어요. 부산이, 이거 오늘 첫날 녹화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부산이 3, 4, 5. 그다음에 제주가 2, 4, 6입니다. 2, 4, 6. 이게 아까 바꿔놓는다고 바꿔놨는데 헷갈리네요. 됐습니다. 자, 부산 경마는 3, 4, 5, 제주 경마는 2, 4,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뒤에 두 개씩입니다. 부산은 4경주, 5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가 들어갑니다. 자, 요 아래 보면은 메인 승부는 요 아래 써 있죠. 빨간색으로. 제주는 4경주, 6경주. 부산은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카메라가 이거는 저 위에서 비치기 때문에, 위에, 원래 이렇게 위에를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보려면 이 위에를 쳐다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항상 시선은 아래쪽으로 이제 가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좀 이해 좀해 주시고. 녹화가 막, 시스템이 바뀌니까 막 헷갈립니다. 자, 먼저 부산 2경주 들어갑니다. 자, 요 위에 제주 2경 천산수 4번 천산수 놓고 찍어먹기 한놈 들어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박성광 기수가 두번 모두 선행을 받고 갖다 꽂았는데 이번에 그 600만 원 이하 편성에서 1200만 원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마는 워낙 발군의 선행력이고, 뭐 2kg 감량도 있고,
실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4번 천산수. 자, 문제는 여기서 최접에당 아마 뚫릴 예정인 이 7번 천지 타임인데요. 이게 천산수만 없으면 이거 대가리 놓고 때리죠. 문현진이가 기승을 했는데 이것도 선행력이 상당히 빠른 마필인데 박성광이가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내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7번마 천지타임이 선행을 가버리면은 4번마 천산수가 부러질 확률이 많죠. 그래서 4번마 천산수는 대가리인데 7번마 천지타임을 조금 불안하게 보는 그런 승부처고, 어제 그제 조철이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안아짜리, 배당짜리가 두 마리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놈을 완장으로 찍어 먹기 주력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바로 제주 2경주입니다. 4번마 천산수. 4번마 천산수.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간다. 요 제주 이경주 여기 보면은 딴말 찍어먹을 놈들이 많이 있습니다. 4번마 천산수는 대가리가 왔고 7번마 천지타임이 최재배당 갈 건데 제가 좀 불안하게 본다 그랬죠. 자. 제주 2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4번마 천산수를 대가리로 놓고 한구라 찍어먹기 들어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 승부처 4경주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4경주와 6경주 두개 메인 승부라 그랬죠. 자, 이제 4경주입니다. 4경주와 6경주. 자, 일단 제주 4경주의 레이스 포인트. 4경주의 레이스 포인트. 자, 달러박스 한놈 대가리로 놓고 들어가는 장안가 때리는 메인 승부입니다. 대가리가 어떤 놈이 대가리냐? 대가리를 알수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3번 일급비상, 4번 제주제왕, 5번 돼지스타, 7번 올레오정, 8번 강한보스, 9번 영상대부까지. 현장에서 아마 어떤 놈이 강대가리로 팔리는 놈이 없을 겁니다. 대끼리도 아마 뭐 7배, 8배 이상은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팅 41에서 60, 제주마 4등급인데요. 어떤 놈이 대가리 갈까요? 외곽에 직전에 잘 타고 날라들어온 이 9번마 영상대부가 대가리 갈 수도 있고, 취입으로 날라올 8번 강한보스, 선행으로 날라갈 앞으로 7번마 올레오정, 거기에 부담중량 60이지만 4번마 제주제왕의 취입, 3번마 1급 비상의 선행. 야, 뭐 쟁쟁한 마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제주 4경주는 1000m 경주 대가리만 잘 잡으면 한구라 찍어 먹을 수 있겠다. 대가리만 잘 잡으면 한구라 찍어 먹을 수 있겠다. 조철의 대가리 달러박스 대가리도 어제 그제 제가 수요프레시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고놈. 고놈이 승부만 하면 대가리 왔다. 요거 대가리 놓고 한번 때려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고놈의 현장 컨디션과 배당판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고, 만약에 그놈이 승부가 들들하게 나오면, 주력 한방 노릴 놈을 대가리로 가는 거죠. 근데, 현장 배당판 움직임도 째려봐야 되죠. 그래서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달러박스 한 방, 상한가 한방 때리겠습니다. 요 레이스 포인트에 조철이 써 있는 거좀잘 메모해 놓으시고
달러 박스 하나 놓고 상하관 막 지지러 갑시다. 야, 오늘 아침에 좀 햇빛이 막 저기 해갖고 나갔겠냐 새카맣게 탔어요. 그죠? 팔리마 사경주 메인 승부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가만 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죠. 육경주 갑니다. 제주마 2등급 1000m 핸디캡. 사경주가 넘어가고 제주 육경주입니다. 자, 제주 육경주는 대가리가 하나 있죠. 9번마 백두왕자입니다. 부담 중량이 58kg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에 그야말로 자력으로 뚫고 나온 그런 마필입니다. 육경주. 이 9번마 백두왕자가 지금 왕의 기원한테 뭐 지면서 2착인데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질 뻔했던 이유가 진짜로 여러분들도 복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진로가 이리 맥히고 저리 맥히고 하는데도 요리조리 뚫고 현준이가 잘 나오더라고. 그거 뚫고 나오질 못했으면 대가리 못 왔습니다. 2착도 역시나 전현준 기수가 이게 얼레벌레 핫바지들 같으면 못 왔던 그런 경주인데 아무튼 전현준 기수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대가리가 왔습니다. 힘들게 2차. 자, 요번에 9번마 백두왕자는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1번마 탐나보물부터 2번마 경성제일 4번마 광명성호 6번마 판치, 7번마 타이슨, 8번마 백허번개, 10번마 오라전설, 11번마 광해청년까지 한 7마리 이상 후차권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는 불안한 인기 마필도 있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마필도 있고 제주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시원하게 한방 쳐줄 테니까. 자, 백두정상을 놓고 W 노림수 마필 한 마리에 시원하게 갔다 치지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갖다 뗄 테니까. 제주 6경주. 자, 여러분들과 함께 멋지게 한방 승부처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산 경마 다 했고, 제주 경마 다 했고, 부산 경마 3경주, 4경주, 5경주. 부산은 3경주, 4경주, 5경주 간다 그랬죠. 3, 4, 5. 먼저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4군에 1400 핸디캡이고요.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전인데 5번마 베이비 라인을 축으로 인정을 하고 공략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5번마 베이비 라인 5번마 베이비 라인이 대가리로 팔리긴 할 겁니다, 아마. 3연승을 때리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가리는 팔릴 건데 강력한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 배당이 아마 이렇게 좀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다른 놈들도 막 이놈저놈 많이 팔리기 때문에 우리는 5번마 베이비 라인 저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5번마 징검다리는 아저 징검다리랜다 베이비 라인은 믿고 때리는 대가리다. 거꾸로 요번에 그 7번 톱 오브 코리아 10번 라운더버스 11번 알파스타
그죠? 이런 마필들이 다 선행형 마필들이에요. 그 오보마 베이비라인이 얘네들 선행하고 엮여갖고 동반 몰락을 할 거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오보마 베이비라인이 제일 안쪽 게이트를 잡았기 때문에 김태형 지수가 이거 뭐 선배들이고 지랄이고 이거 선행 줄 일이 없어요. 그럼 거꾸로 선행을 가야 좋은 마필들인데 외곽으로 밀린 인기 마필들이 조금 더 불안한 그런 경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부산 3경주는 5번마 베이비 라인을 놓고 5번마 베이비 라인을 놓고 허를 찌르는 한 방, 허를 찌르는 한 방으로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 고원전 중에 한 방, 만나는 배당으로 한방 쉘이 조집니다. 부산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거 3경주부터 시작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부산 3경주. 부산 3경주였고요. 부산 4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로 갑니다. 부산 4경주. 자, 이번 경주 부산 경마 메인 승부죠. 조철의 부산 메인 상한 깜방 또 때리는 예측권 20장 갈기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4경주는 믿고 때릴 대가리가 한 놈이 서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11번마 와일드 인디죠. 와일드 인디 데뷔 3전 동안 다 입상을 했는데 직전 두 번은 2착 2착하다가 직전에는 뭐 대가리 낙승을 거뒀습니다. 뛸수록 걸음이 좀 늘어나는 그런 마필입니다. 부산 4경주 5군 1600이고요. 자, 바로 이 11번마 와일드 인디죠. 다실바하고 좋은 호흡을 맞추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승군전 5군으로 뭐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대가리 인정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강축에 붙여서, 팔리는 마필들이 요거 1번마 영도갈매기, 2번 영광의 러너, 3번 금화구포인트, 4번 KA1, 5번 팀스카이, 7번 장산프라이드까지 여러분들께 꼬랑지 마필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중에서 3마리를 걷어내고, 불안한 인기만 걷어내고, 요 중에 짭짤한 배당이 나올 한 놈, 고놈에다 갖다 때리는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부산 4경주 11번마 와일드인디라는 강축에다가 불안한 인기마 꽂고 첫 번째 불안한 인기마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 7번마 장산 프라이드가 이게 최저 배당 갈 건데 5번마 팀스카이도 있고 3번마 금화구 포인트도 있고 1번마 영도갈매기도 있고 11번마 와일드인디도 외곽에서 빨리 덮칠 거고 이래저래 얘는 직직전 경주에 페러비치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 편하게 쏘고 요때 인기 7이었습니다. 근데 1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을 쏘고는 입상을 한 그런 마필이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별볼 일이 없었어요. 자, 내일은 이 5번마 팀스카이, 3번마 구마구포인트, 1번마 영도갈매기 다 앞에 갈수 있는 마필이고 이 11번마 와일드인디도 외곽에서 빨리 무빙을 뜰 겁니다. 1600인데 아마 한 2코나 3코나 돌면서 11번마 와일드윈디가 갈아엎고 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자 이번 4경주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메인 승부 상한가방 갖다 날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오경주 들어갑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혼전 경주고, 부산 오경주도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한구라 또 찍어 먹기 들어가는 예측권 20장 벤츠한데, 어떤 놈이 대가리냐. 자, 여러분들께 부산 오경주의 또 경주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게 7번마 톱메이트 요놈이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릴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좀 영어라고 생각이 돼요. 부산 오경주 혼합사군인데 약편성입니다. 덜덜한 놈들인데. 자, 1800. 여기에 이 7번마 톱메이트가 대가리 팔리는데, 물론 약한 상대 만났기 때문에 뭐 추입으로 꾸역꾸역 올라오는 건데, 영, 얘가 대가리가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요번에 승부처로 한번 들어간다. 1번마 드래곤 킹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착수는 7착이지만 유강의 기세에서 지금 송경인이로 바뀌었고 직전에 7착인데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후착권 마필들이 몰려왔다는 얘기죠. 착차가 별로 없었어요. 이 4번마 영광의 세이브도 직전에 이제 후미 추입하면서 3착이었는데 상대 마필들이 잘 뛰었습니다. 뭐 맨오브톱 같은 거. 4번마 영광의 세이브. 근데 하나 한 가지는 이 지난주에 2번마 맨오브톱이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었죠.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고, 그 해당 경기에 3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 5번마 뉴스메이커가 선행만 가면 되는데 선행을 못 가요 지금. 그런데 요번 경주 선행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번마 뉴스메이커가 선행을 가면은 또 재밌는 마필이고, 자, 7번마 톱메이트, 이 8번마 두무산이 요때까지만 해도 2연승하고 조시가 좋았는데 최근 두 번은 후미권에서 약간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하다가 최시대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탔습니다.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거기에 현명이로 바꾼 여왕의 미소, 이성재 기수의 어부지리 주입 10번마 투트리즈. 자, 요런 마필들이 입상권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 오경주. 7번마 톱메이트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자, 조철의 달러박스 요 위에, 자,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벤싼데 시원하게 갈 테니까.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예측권 20장. 현장에서 약편성 속에 조철의 눈가리에 걸린 딱 한 놈, 그놈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방 치실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월 23일 금요일 경마 예상 모두 마치는데, 오늘 예상이 업로딩이 조금 늦게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막 기계 만지고 뭐하고 우리 PD가 해준 거대로 돼야 되는데 카메라가 막 이리 옮겨지고 저리 옮겨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오늘. 오늘 뭐 바뀐 것들도 많고 이 위에 이렇게 자막 쓰는 거니 뭐니 헷갈려가지고 PD가 가리켜 줬는데도 아따 이렇게 헤매고 막 그랬습니다.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내일 제주 경마 부산 경마 조철이 진짜 상한가를 좀 시원시원하게 한 방씩 좀 찍어 드려야 되는데, 내일 제주 경마에서 멋지게 한구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방송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눌러주시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요 계좌번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철의 직통 전화번호하고 똑같아요. 계좌번호가 010-6529-0999. 자, 계좌번호 현금 문자 참고하시고. 자,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자, 여러분들과 승부처,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 4경주, 5경주, 제주 2경주, 4경주, 6경주. 자, 그 중에 부산은 4, 5, 제주는 4, 6.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멋진 한글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